오늘 제 머리 스타일 괜찮나요? 오늘 예쁘게 보이려고 미용실 다녀왔는데 어울리나요? 여러분들은 미용실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이 머리 스타일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짧게 자르거나 길게 펌을 하거나 각기 다른 스타일은 바로 미용사로 인해서 새롭게 연출되죠. 여러분, 미용실에 다녀온 날에 스타일이 몹시 마음에 들어서 바로 집에 가기 아쉬운 날이 있지 않나요? 나에게 딱 맞는 끝내주는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미용사,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입니다. 디자이너를 하면 여러 연령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헤어스타일을 통해 각자의 아름다움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이 직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가자 스타필드시티 의뢰점에서 스타일리스트로 근무 중인 김혜리라고 합니다. 스타일 변화를 위해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의 외면과 내면까지 디자인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게 제 성격의 장점이고 미용을 하기 전에 미용실을 다녀오면 가위질 몇 번으로 컬러 변화로 헤어스타일 아름다움을 얻는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었고 제 진로와 연결시켜보면 어떨까 하다가 헤어 디자인에 관심이 생겼고 고등학교 때부터 자격증을 준비해서 졸업과 동시에 직업으로 삼게 됐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미용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헤어샵에서 인턴 생활을 한 후에 승급 테스트를 거쳐서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미용 대학교를 졸업한 후 샵에 취업해서 인턴 생활 후에 디자이너 승급 테스트를 거쳐서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용고, 미용대를 나오지 않아도 자격증이 있으면 얼마든지 취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선택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어요.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도 했지만 해나갈 것이 너무 많았어서 하나씩 이루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기술적 부분과 서비스적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발전하고자 노력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가자 본사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찾아듣고 매장에서 선생님들이 시술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또 헤어 디자이너는 트렌드에 민감한 직업이기 때문에 매달 매장에 오는 모든 잡지를 보고 스크랩하며 현재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서비스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고객님들과의 소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의 성함, 나이, 성향, 취미, 직업 등을 파악해서 메모하고 기록해두어서 다음번에 오셨을 때 기억하고 더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주식이나 스포츠 분야 등 제가 잘 몰라서 고객님들과 대화가 어려웠을 경우에는 검색을 하거나 책을 읽어서 소통이 원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고객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소통 과정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남녀노소, 직업 상관없이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원하는 개개인의 스타일을 정확히 알아내어서 맞춰드리는 부분에서 많은 신경이 쓰인답니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저를 직접 찾아주신 분이었어요.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두피 곳곳에 흉터도 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던 상태였어요. 그 때문에 미용실 오시는 걸 꺼려하셨다가 오랜만에 용기 내서 미용실을 방문해 주셔서 제가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예쁜 스타일대로 머리를 완성해드렸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동안 머리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까지 좋아지셨다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제가 더욱 감동을 받았었답니다. 헤어 디자인과 동시에 고객님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일을 하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스타일을 바꿔서 매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이 직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 경기를 많이 타지 않아서 꽤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각과 센스가 있어야 해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손의 감각, 세련된 디자인을 만드는 센스, 동료나 고객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말센스,
이것만 갖추어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긍정적 마인드까지 더하면 최고의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이너로서의 기반을 충분히 다진 후에 언젠가는 샵의 오너가 되어서 트렌드를 참조함과 동시에 이 직업의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영향력 있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직업은 디자인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해요. 또 헤어 디자이너는 고객님이 평소 스타일이나 직업적 특성, 얼굴 피부톤, 메이크업 등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연출해야 하기 때문에 헤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넓은 견해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쉬운 직업은 없지만 미용을 처음 꿈꿨을 때의 설렘과 감정을 잊지 않고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일은 누구에게나 신중하고 또 설레는 순간이기도 하죠. 헤어 디자이너라고도 불리는 미용사는요,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 형태에 따라서 알맞은 머리 모양을 권하고 고객의 모발 상태와 형태, 모발의 손상 정도를 확인해서 헤어스타일을 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팅과 펌업, 드라이 및 염색을 하고요. 고객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만들거나 고객의 신체적 특성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내죠. 미용사는 근무하는 곳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규모가 큰 곳은 미용사 간 스케줄을 조절해서 휴무일을 쓰거나 대체로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경력을 쌓은 후에는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관련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미용 관련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대학의 미용 관련 학과에서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사설학원 등을 통해서도 미용기술의 이론 및 실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학원 등에서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더라도 미용실에 취업 후 미용 업무 보조나 스텝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데요. 미용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헤어스타일은 유행에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용사로 근무하면서도 재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경의 변화가 있을 때 헤어스타일을 바꾸곤 하잖아요. 이렇듯 헤어스타일은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헤어스타일로 행복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미용사에 도전해보세요.